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우리 영락교회는 벌써 20년 전인 1988년에 북한 선교 센터를 개설하고 그래국제 35장 30절 35절 평소지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통일, 세계 유일한 분단의 국가가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일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그 대표의 이름이 아니라, 대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브랜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브랜드가 되는 그런 복음 통일이 우리 안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 내면에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흔적이 남길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안정과 평화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은 뽑힌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일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6월은 호흡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우리 애국 순국 선열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없는 통일은 하나님 없는 통일이요 저주와 고통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복음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축복의 통일이요 아버지의 기쁨이요 저에게 축복임을 또 고백합니다. 아멘. 자유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하심과 이끄심이 이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자녀들 위해 또 우리가 함께 바라보지만 자유로이 갈 수 없는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랑하는 북한 동포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락교회는 이제 북한 선교 금년으로 20년입니다. 북한 선교 주일 행사가 오늘부터 송악고도 기도처 기도를 시작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경로가 그쪽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 평화공원에 들려서 잠시 산책도 하고 또 평화와 복음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으면서 산책도 하고 고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는요 이제 저희가 여기서 내려가시면은 아까 올라오셨던 계단 앞에서 이 현수막을 가지고 이제 전체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그때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복음
하지만 복음! 복음! 세게 찍어주세요. 남쪽과 도로 좌측, 등지 앞쪽을 연하는 시점이 있으며 남북 각각